안녕하세요. 홍주 공인중개사 사무소입니다. 이전에 상가주택 한동과 원룸 한동을 함께 매도하는 것으로 소개했던 매물 중 분리 매도하는 조건으로 상가주택을 소개했었습니다. 오늘은 원룸 건물을 소개합니다. 이 원룸은 도시지역 제2종 일반 주거지역에 속해 있으며 관공서, 초, 중, 고등학교뿐 아니라 대학교까지 배후로 두고 있는 위치 좋은 곳입니다. 도심 안에 있는 곳이라 시내의 모든 편의시설을 쉽게 접할 수 있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늘어나는 1인 가구의 추세에 맞춰 주변의 식당과 미니 슈퍼마켓까지 있는 생활 편의성도 좋은 곳이라 할 만합니다. 토지 면적 400제곱미터, 약 121평의 면적에 건물 연면적 565.35제곱미터, 약 171평 3층 원룸 건물의 매매가는 6억 5천만 원입니다. 1997년 7월 31일 사용 승인된 남앤조 건축물로 임대 수익은 전체 보증금 합계 2,500만 원에 관리비 포함 월 임대료 536만 원이며 옥상에 있는 세계 통신사 중계기는 연 450만 원입니다. 연 수익은 중계기 포함 대략 6,800만 원 이상으로 수익률은 10% 이상입니다. 수익성 좋은 이 원룸의 매매가는 6억 5천만 원이며 앞서 3억에 소개했던 상가 건물과 함께 매입 시 총 9억 5천만 원의 금액을 8억 5천만 원에 매매한다는군요. 따로 매입해도 좋고 함께 매입해도 좋은 이 건물을 눈여겨봐주세요. 상공에서 봐도 보이는 건 건물 뿐이어서 바로 도심지역임을 알 수 있습니다. 많은 원룸들이 이웃해 있어 그야말로 원룸촌을 이루고 있습니다. 먼 곳으로는 고층 아파트들도 보이는군요. 바로 인근에 잘 정비된 홍성촌도 보입니다. 가벼운 산책이나 운동하기에 좋은 곳입니다. 건물은 복도식 구조로 원룸 15가구와 투룸 3가구로 이루어진 3층 건물입니다. 안으로 들어가니 바로 복도가 보이네요. 빈 복도를 따라 모두 창을 설치해 놓았군요. 눈비가 들이쳐도 관리하기에 훨씬 수월할 것입니다. 집집마다 현관 위에는 가스 계량기가 달려 있습니다. 도시가스 난방 방식임을 알 수 있습니다. 마침 원룸이 이사 나가고 새로운 세입자가 입주하기 전 청소를 하는 중이라 해서 한 곳을 촬영할 수 있었습니다.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면 바로 주방이 보입니다. 냉장고와 상부장도 보이네요. 주방과 방은 미닫이문으로 분리되어 있습니다. 방을 지나면 발코니가 보이는데요. 방이 놓인 곳과 세탁기가 놓인 곳에 바늘 두어 물을 쓸 때 침범하지 않도록 신경 썼습니다. 마지막으로 화장실을 보겠습니다. 특별하지 않지만 역시 깔끔합니다. 원룸은 아기자기한 꾸밈새도 좋겠지만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깔끔한 느낌이겠지요. 그런 면에서 이 원룸은 잘 관리가 된 것 같습니다. 2층과 3층을 지나 옥상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. 옥상을 오르자마자 홍신 안테나를 볼 수 있습니다. 주변 원룸의 지붕들이 서로 이웃해 있습니다. 옥상에서 보니 스카이라인이 시원합니다. 건너편은 앞서 소개했던 2층 구조의 근린 상가동입니다. 원룸은 관리비 포함 임대료 28만원에서 32만원, 투룸은 43만원 정도입니다. 에어컨 등 가전은 교체했으며 현재 전체 보증금 2,500만원, 전체 임대료 536만원 정도로 연 임대 수입 6,432만원에 중계기 설치비 450만원까지 포함하면 전체 연 수입 6,882만원 예상됩니다. 임대 수익은
상황에 따라 약간 변동될 수 있으나 수익률이 10% 상회합니다. 크지 않지만 보증금 부분까지 계산한다면 수익률은 좀 더 높아지겠네요. 회전율 좋고 수익률 높은 곳을 찾고 계신다면 이 원룸을 적극 추천합니다. 뜻은 있으나 원룸 관리가 두려워 망설이시던 분들은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. 좀 더 욕심을 내신다면 옆의 상가까지 함께 매입하셔도 좋은 조건입니다. 고맙습니다.